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목요일 유명수의 골목축구 인사드리겠습니다. 촬영의 기준으로 전날 밤에 재밌는 소식이 있어서 또 오늘 이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새로운 에이전트를 선임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소식이 왜 재밌냐면은 최근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과 재계약을 하느냐 마느냐, 뭐 물론 한다는 게좀 유력한 상황이지만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에이전트를 선임했다는 것은 무언가 계약과 관련해서 일이 진전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사안이고요. 그래서 이 소식을 좀 전하고자 오늘 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CAA 스포츠라는 곳과 계약을 맺었다라고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쏘넨풋볼,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법인과 CAA 스포츠가 이제 협력 관계를 시작한다 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CAA 스포츠가 어떤 회사냐면은 미국 LA에 이제 본사가 있고, LA뿐만 아니라 뭐 런던이나 파리, 마드리드 이런 유럽 곳곳에도 지사가 있는 회사고요. 꼭 축구뿐만 아니라 뭐 농구라던가 그런 미국 NFL 미식축구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종목 스포츠를 담당하는 그런 회사로 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CAA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속된 선수가 호날두 선수가 있고 또 토트넘의 무리뉴 감독도 있고요. 또 하메스 로드리게스 그리고 뭐 데헤야, 바란과 같은 선수가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무리뉴 감독의 그런 상업적 계약, 뭐 초상권이라던가 뭐 광고 그런 거를 좀 담당해서 하는 이제 일을 해주는 회사라고 좀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스포츠 유나이티드라는 회사와 좀 갈라섰습니다. 그때 마지막에는 조금 안 좋게 헤어졌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가 독일 함부르크에 유학, 이제 축구 유학을 갈 때부터 손흥민 선수를 매니지먼트 했던 회사였고요. 이제 그 회사와 갈라지면서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직접 쏘넨풋볼이라는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이 회사에서 손흥민 선수의 뭐 광고와 같은 계약뿐만 아니라 뭐, 뭐랄까요? 매니저라고 해야 될까요? 손흥민 선수의 국내 일정, 이제 뭐 영국 현지에서의 일정들을 모두 이제 케어하는 회사가 됐고, 이제 쏘넨풋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랄까요? 그런 빅 클럽들과 계약을 해보거나 거래를 해본 경험은 없어요, 아무래도. 이제 손흥민 선수의 국내 일정을 조율해주고 그런 거에는 좀 특허가 돼 있을지 몰라도 이적이라던가 이번 토트넘과의 재계약 같은 경우에는 좀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CAA 스포츠와 협력 관계를 맺게 된 걸로 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CAA 스포츠의 축구 산하 파트, 베이스 사커 에이전시에 합류한 걸로 이제 확인이 되고요. 트랜스퍼 마크트라고 이제 이적 전문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베이스 사커 에이전시에 손흥민 선수와 뭐 레알 마드리드의 바란, 또 레스터의 메디슨, 또 델레알리, 맨시티의 카일 워커 이런 선수들이 소속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이 중에서 몸값이 가장 높은 선수는 이제 7,500만 파운드의 손흥민 선수로 이제 또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최근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리그에서 8골로 또 득점 선두에 올라 있고, 토트넘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좀 오랫동안 붙잡고 싶은 상황이에요, 지금.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의 계약은 2023년까지이지만, 이제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에게 최고 대우를 약속하면서 2023년보다 더 이제 오래, 한 2025년, 2026년까지 장기 재계약을 맺자라고 제안을 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CAA 스포츠, 특히 무리뉴 감독과 같은 회사에 들어왔다는 것은 아무래도 토트넘에게 좀 긍정적인 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를 두고 영국 데일리 메일과 뭐 각종 매체들이 보도를 했는데, 데일리 메일 같은 경우에는 무리뉴 감독의 상업 거래를 담당하는 CAA 스포츠와 손흥민 선수가 계약을 맺으면서 손흥민 선수를 잔류시키고자 하는 토트넘의 희망에 좀 열망에 불이 붙었다라는 보도를 하기도 했고, 이제 뭐 이탈리아 스카이 스포츠 기자이면서 뭐 이적 시장에서 뭐 SNS 트위터 활동으로 유명한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 역시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이 새로운 회사가 토트넘 보드진과 뭐 레비 회장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손흥민 선수를 잔류시키고자 하는 토트넘에게 희소식이다고 말하기도 했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손흥민 선수가 이 회사와 손을 잡았다고 해서 꼭 토트넘에 이제 잔류한다, 재계약을 맺는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회사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호날두 선수도 있고요, 뭐 하메스 선수도 있고, 뭐 데야 선수도 있고 유명한 선수들이 많거든요. 이 선수들이 또다 토트넘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벤투스에도 있고 레알 마드리드 있고 뭐 유명한 빅클럽들에 많이 뛰고 있는데,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뭐 판단은 손흥민 선수와 손흥민 선수 아버지 그런 에이전트가 같이 앞으로 미래를 판단하겠지만, 뭐 일단 지금으로서는 토트넘 잔류에 무게가 실린 건 맞지만 꼭 그렇다고 해서 잔류를 장담한다라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더 좋은 팀에서 오퍼가 온다면 충분히 이적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손흥민 선수가 뭐 재계약을 선택할지, 또뭐 이적을 뭐 선택할지, 앞으로 또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나온 소식으로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과 재계약을 할 확률이 높다. 특히 케인 선수와 너무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토트넘이 지금 리그 우승, 뭐 아닌 다른 컵대회 우승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토트넘에 자신의 미래를 맡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 뭐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기도 하고, 또 영국이나 뭐 다른 매체들의 보도를 종합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골목축구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앞으로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